네, KB금융기준이사회의 주주 제안 안건 반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전국금융산업노동자 백정일 부위원장입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오늘 저희에게 초당적인 힘을 실어주고 계신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참석자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병원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병욱 의원님 오셨습니다. 바른미래당 최희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원위원장님 선출하셨습니다. 배성화 부위원장님 선출하셨습니다. 현재 182일째 철야투쟁을 진행하고 계신 KB국민행지부 박홍배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참석하신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허본 위원장님과 박홍배 위원장님의 발언과 기자회견 문 낭독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은 보면 한 사업장 내에서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넓게 보시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냐 못할 것이냐의 문제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재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새로운 실험들 한국 사회에서 지금 몇 개의 광역자치단체와 몇 개의 공격 사업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성과와 여러 변화를 폄하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KB 국민은행 내에서의 지배구조와 관련돼서 사회이사를 추천하고 또 받아들여지는지 문제를 놓고 노동조합이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자리입니다. 저희들이 약간 우려했던 것은 여당 의원들이 민간 사업장의 지배 구조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시장의 진퇴 문제를 언급하는 것처럼 비춰질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노동조합과 사업장, 고용주들 간의 어떤 힘겨루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 지배구조의 새로운 변화, 그리고 노동조합의 참여, 사회의사의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비록 민간 업장이긴 합니다만 우리 금융권이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KB국민은행의 사회의사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이 함께 주목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저는 상임위가 교문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여러 과제 중에서 경제민주화, 그 다음에 직장민주화,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권리 확대 등등이 있습니다. 이번 KB 금융지주와 관련된 어려권 문제 등은 경제민주화와 직장인 민주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법에는 사회이사 제도가 있고 사회이사는 주주 누구나 사회이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거리에서는 KB은행의 노동조합과 우리 사주조합이 함께 사회이사를 추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B이사회에서는 어결권 대리행사 권유라는 제도를 통해서 아예 사회이사 추천 자체를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본적인 상법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여당, 야당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을 반드시 고쳐나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시키는 길이기에 여당 의원이지만 함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아서 우리 금융민주화, 그다음에 직장내 민주화를 관찰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는 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아마
금융행정혁신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는 이 KB 금융지주에 대해서 셀프 연임이나 특혜 채용 비리 등에 대해서 여러 문제를 좀 지적을 해왔고 그 지배구조를 좀 바꾸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거수기 이사를 세워서 CEO가 수렴청정하듯 이사회를 장악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퇴행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김병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법상 보장된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향이 추세입니다. KB금융지주는 아직을 떴고 소수주주의 감시권 행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조에게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돋보기를 들이대고 유심히 보겠다는 것을 KB금융지주에게도 말씀드리고요. 노조의 이 투쟁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른미래당 최희배 의원입니다. 제가 국회 오기 전부터 진작 재벌개혁, 그 다음에 금융개혁을 위해서 일을 했었고, 제가 있었던 경제개혁연대라는 단체에서 2015년인가요? 그 KB금융지주의 사회이사를 두 명을 추천해서,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소액주주의 추천으로 KB금융지주가 그걸 받아들여서 두 명의 사회이사가 이미 KB금융지주의 이사회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것들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던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노조와 우리 사주 조합 등이 지분을 확보를 해서 역시 소액주주의 몫으로 사회이사를 추천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혁님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단 지난 그 경제개혁연대에서 했던 그런 소액주주의 추천을 받아들였을 때와 달리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영감시 활동에 노조가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비단 그 KB금융지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노조의 경영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노조가 또 노동자들이 경영 참여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번 투쟁이 반드시 성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배구조 전문가로서 아무튼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조의 이런 활동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금융노조 위원장 허근입니다. 지금 우리 KB금융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일째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투쟁을 하고 있는 원인은 황제 경영, 독재 경영을 하고 있는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의 독단을 막기 위한 우리 노동조합의 마지막 결단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KB금융지주는 윤종규 회장의 연임을 위해서 셀프 연임이라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불공정한 정말 그 잘못된 이사회 리더를 이용해서 셀프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KB 금융지부와 우리 금융노조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배구조에 관해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노동이사제가 아니라 우리 KB 우리 금융노조가 추천하는 사회이사 추천제를 아니라도 우리 주주제안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현재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금융노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고 만약에 윤종규 회장이 정말 이런 어떤 우리 금융노조의 이 KB 우리 금융지부의 아주 작은 요구마저 거절한다 그러면 전사적인 투쟁을 통해서 윤종규 회장의 퇴진 투쟁에 올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윤종규 회장 오늘 이 시점을 계약해서 우리 KB 금융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우리 KB 금융지부가 요구하고 있는 주주 제안 안건을 반드시 수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금융사업노동조합 KB 국민은행지부 위원장 박홍배입니다. 먼저
기자 여러분들께 노동 이사제와 관련한 표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 노동 이사제와는 달리 KB 국민은행 지부가 추진하는 것은 상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소수 주주권을 활용한 주주 제안입니다. 이 부분은 좀 운동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과 저희가 추천한 사회사 후보분이 노동 이사가 아니라는 점을 꼭 의심을 좀 해주시고 저희 참고 자료들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사회와 KB금융지주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이 KB금융지주의 사회사 추천 시스템이 훌륭하다라는 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4년도에 윤종규 회장이 처음 KB금융 회장으로 취임을 할 때 노동조합에 사회사 추천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사회사 후보 인선 자문위원으로 한 사람의 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그 한 분께서 노력을 하셨지만 노동조합이 추천한 훌륭한 사회사 후보분들이 아주 낮은 점수를 몰아받으면서 단 한 분도 사회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그러면 그때 추천한 후보들이 역량이 부족한 분들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부에 모 장관 후보이셨던 분도 계시고 현재 공기업의 사장을 지내는 분도 계십니다. 지난 11월 20일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에서 노동조합이 사회사 후보 한 분을 추천한 이래로 윤종규 회장은 많은 준비를 한 듯 보입니다. 어제 아시아경제에서 보도를 한 것과 같이 금융위원회에 이 주총을 앞두고 이사회가 추총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소수주주가 제안한 주총 안건을 부결시킬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야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아예 이 세 건의 소수주주의 주주 제안을 주총에 부의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금융위원회에서 그렇게 소수주주권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줘서 아마 그 시도를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후 서울경제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이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하고 있다. 반대 기류가 높다. 이런 언론을 흘려보내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공시되어 있는 세 건의 반대 사유들 앞번 임시주총에서 보시면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가 회사가 내세우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딱 한 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두 페이지가 넘는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취지를 설명을 하면서 소수주주가 제안한 세 건의 주주 제안을 모두 반대한다라는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사회라고 또는 회사라고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할 권리가 없느냐. 반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적법하고 타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KB금융지주가 내세운 이유는 단지 내부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후보라는 이유로 그 내부 프로세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반대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 법, 우리 상법 그리고 상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주제한권을 부인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또 장기간 이 초법적인 이런 행위들을 준비를 해왔다라고 판단하고 과연 이거는 이 과거와 비교해서 보면 노동자를 선거에 개입을 해놓고 회사를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채용 비리가 단순한 경영상의 판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자회견문에 담지 못한 내용들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KB국민은행 지부의 지배구조 개선 투쟁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KB 금융운용기구와 이사회는 상법상 소수 주주권을 보장하고 주주제한 반대를 즉각 처리하라. 지난 3월 5일 KB 금융기구 이사회는 금융위도 KB 금융운용기구와 KB 금융기구 우리 사주조합의 주주제한에 반대하는 의견을 담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몇 시간 후 KB 금융위주 윤종규 회장의 종선녀 채용 비리금과 관련하여 KB 국민은행 인력지원부 모 팀장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한 기업의 이사회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적법하게 행사된 일반 주주의 주주 제안에 대해 굳이 의결권 대리행사라는 대리행사 근유한 형태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경영진을 감시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지켜낼 임무를 주주로부터 부여받은 이사회가 오히려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비난하며 적극적으로 방해하려 나선 것이다. 그 세부 내용 역시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미흡까지 하다. KB금융주주 이사회는 먼저 낙하산 인사 이사 선임 배제와 관련하여 소위 낙하산 인사의 불공정한 이사 선임 등 주주 제안에서 우려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언론에서 이번에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새로 추천한 사회사 후보들이 신정치권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그중 한 후보는 지난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와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촉구하는 전국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질 때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논란이 되었던 류 라이트 계열의 폴리패스로 분류되고 있어 지난해 11월 임시추청에서 주주 제안으로 추천된 하성수 변호사의 정치 성향을 ISS가 문제 삼았던 사안과 비교되어 또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사회는 전반상 사회회사 후보 추천위원회 대표이사 배제 조항 신설이 이미 지난달 사회회사 후보 추천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안건을 반대하고 있으나 사치의 규정은 이사회에서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계기라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 노동자비 추천한 사회회사 후보인 권순원 교수에 대한 반대 의견은 초법적이면서도 어불성설이다. 상법 제363조의 이왕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소수주주의 합법적인 주주제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KB금융주주 이사회는 KB국민은행 지부 등이 낸 사회회사 후보 추천 주주제한에 대해 이사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구성의 다양성을 조화시키면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온 현행 사회에서 후보군 관리 및 검증제도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후보가 KB금융지주의 사회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반대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소수주주가 적법하게 제안한 사회이사 후보를 단순히 이사회가 자의적으로 만든 내부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적격성을 부정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률의 정당성을 짓밟는 행위이다. 상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회사 후보 추천 주주 제한 제도는 이사회가 사전 검증이라는 이명으로 주주에 의해 추천된 후보를 탈락시킬 수 없도록 한 제도인데 법 취지를 무시하고 회사 임의로 검증하고 재단하는 것은 명백한 이사회의 권한 남용인 것이다. 또한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주식을 단 한 주라도 소유하고 있는 주주라면 누구든지 사회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사회사 예비 후보 추천 제도는 주주의 권리는 주식수에 비례한다는 주주평등권을 무시하는 제도이며 주주자본주의 기본 원칙과도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사회사 검증제도 역시 노동자합이 2-3년 전 입수한 KB 사회사 예비 후보 평가표를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동평가표는 후보자를 특화 전문성, 공통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적합성 등 5가지 항목 5점 척도로 평가하여 단순 합격을 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 차치하고 윤종규 회장과 사회사들은 합법적인 주주 제안에 발벗고 나서 반대하기에 앞서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이사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먼저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경영을 모니터링하고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사회사 제도의 본질이다. 그러나 KB금융지주 이사회는 그간 경영진이 전행적인 노조 선거 개입이라는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러 직원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잡아주지 않았고 윤종규 회장이 날치기 깜깜이 셀프 연임을 밀어붙일 때 그의 동조에
윤 회장의 도덕성과 리더십에 최고점을 부여했으며 윤 회장 종소녀 채용 비리 의혹이 터지고 실무팀장이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그 어떤 조치나 조사,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세 명의 사회이사는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도망치듯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고 새로운 세 사람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 그들만의 새로운 리그를 꿈꾸고 있다. 바로 이것이 노동조합과 KB금융의 임직원들이 제대로 된 내부 감시자 역할을 해줄 독립적인 사회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주주권을 행사하는 이유이다. 지난해 9월 25일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는 KB금융지주 이사회 당시 윤종규 회장 후보자에 대한 네 가지 평가 기준 중 리더십과 도덕성에 대해 몇 점을 부여했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이사회는 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바였다. 사회이사들이 도덕성의 측면에서 회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평가한 윤종규 회장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KB금융지주 이사회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상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주주의 권리를 자의적인 내부 규정을 근거로 짓밟고 나아가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KB금융지주 이사회의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사회는 오늘 당장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중 소수주주의 주주 제한에 대한 반대 공고를 스스로 철회하고 근본 주주 제한 안건들에 대한 책임 있는 협조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은 KB금융지주 이사회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금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사회 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네, 이상 기자회견 방법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많이 됐지만 기자분들 혹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아, 예. 그럼 지금 이상으로 KB금융지주 이사회의 지주 제한 안건 반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